뭐지? 정의로 돼 있는 돈 뭐라고 하죠? 돈인데 정의로 돼 있는. 천 원, 5천 원, 지폐? 지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마이보그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제 소지품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프라다 가방을 갖고 왔는데요. 자, 한번 안에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처에 갈 때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손에 들고 갈 때도 있고 주머니에 지갑이랑 핸드폰만 갖고 다닐 때도 있는데 촬영 현장을 나올 때는 항상 좀 그래도 큰 가방을 갖고 오는 게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필카 데뷔를 했습니다. 진짜 필카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멤버의 지효가 이거 어떠냐? 이거 너무 예쁘다 해서 추천을 해줘서 이제 바로 사게 됐던. 멤버들이 현장에 많을 때 제 사진을 혼자만 담기에는 뭔가 조금 아까운? 그래서 멤버들을 찍어주거나 이제 매니저 언니 오빠들이나 멤버들을 찍어주거나. 다음 거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핸드폰. 이거를 쓰기 전에 아이폰 X를 썼었어요. 바꿔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저는 셀카로 찍을 일도 많다 보니까 그 색감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XS가 정말 예쁘게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XS를 고르게 됐고 또 색상은 제가 좋아하는 로즈골드로 정했습니다. 그렇고 또 다음 거는 이것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머리끈, 겁장끈을 저는 항상 꼭 어딜 가든 하나씩은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손에 그냥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고무줄 같은 머리끈을 항상 차고 다니고 촬영 들어갈 때 항상 제 손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니저 언니, 오빠라든지 스태프 언니들한테 드리면은 돌아온 적이 한 10번 드리면 한 번 있을지 말지 라서 아 곱창끈을 그러면 갖고 다니면은 그런 일이 좀 덜해질까? 해서 갖고 다니게 됐는데 정말 덜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염색을 하고 왔는데 또 오늘 머리색에 잘 어울리는 걸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안경. 안경인데요. 저는 평소에 제가 안경을 정말 좋아해요. 옛날부터. 오늘은 세 개를 갖고 왔어요. 머리가 밝을 때 베이지 톤이라든지 금발색일 때는 이 베이지 테로 돼 있는 머리색이 밝은데 얼굴이 뭔가 좀 너무 연해 보인다 하면은 이 검정 테두리가 돼 있는 이 안경을 정말 오래 썼고요. 이거는 골드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오늘부터 쓰게 될 것 같은 친구는 이 친구인데 아까 베이지색이랑 이제 색깔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머리색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리겠다 하고 얘를 차고 다닙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뭔가 제가 염색을 많이 하기도 하고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다 보면은 색이 잘 빠지거든요. 색이 잘 빠지면은 그때그때 어울리는 안경색도 너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그때 제 얼굴 상태라든지 머리 상태에 맞춰서 안경을 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카드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제가 생일 때 저희 아빠가 선물해준 제 지갑인데 이제 여기에 카드를 꽂을 수가 있고 또 안에를 보면은 뭐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있어요. 네, 이거는 한 3년
3년 전인가? 저희가 Dance on Away라는 노래를 냈을 때 이제 자켓자를 현장에서 정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어떤 콘텐츠 촬영을 하다가 이제 멤버들이랑 찍었던 사진인데 되게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던 사진이고, 또 이거는 저희가 데뷔를 하기 전에 프로필 사진을 찍기도 전에 자켓 사진도 한 번도 못 찍어봤을 때? 안 찍어봤을 때 테스트로 찍었었던 소중하게 갖고 다니다가 몇 개월 있으면은 7주년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귀엽다, 뿌듯하다 싶어서 이렇게 지갑 안에 있네요. 저는 뭔가 이 카트 지갑을 아빠가 선물을 해주신 것도, 사실 이전에는 그 뭐지? 종이로 돼 있는 돈 뭐라고 하죠? 돈인데 종이로 돼 있는 거 1,000원, 5,000원 지폐? 지폐? 여러분! 지폐로 돼 있는 것도 별로 쓸 일이 없네? 나는 평소에 뭔가 다닐 때 카드만 들고 다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지 주머니에다가 갖고 다니고, 뭐 겉옷 주머니에다가 갖고 다녔더니 신용카드 두 개를 자주 잃어버리고 자꾸 그러지 말라 해가지고 사주신 게 카드 지갑이었던 것 같고, 색깔은 보면은 다 제가 파스텔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물건들 다 파스텔톤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 안에도 또 몇 개가 있어요. 채영이가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멤버들한테 선물을 해준 파우치예요. 근데 이 안에 일단 첫 번째로 뛰어난 거는 볼펜인데요. 아시아나 한국 볼펜이에요. 심심하면 또 글씨를 쓰고 뭘 쓰고 하는 게 좀 습관인데, 썼을 때 뭔가 느낌이 제일 좋은? 굵기가 완벽한 친구예요. 갈 때마다 기분 좋아하고 챙겼더니 제 볼펜이 꽂혀있는데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핸드크림을 항상 꼭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애용해서 잘 열심히 발랐던 핸드크림인데, 여러 개를 발라보니까 이제 너무 수분감이 계속 남는 애들도 있고 또 너무 보습감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딱 적당해서 펜을 잡고 글씨를 써야 된다 이럴 때도 밀림 없이 잘 흡수가 되고 잘 보습력이 유지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렇게나 열심히 다 써서 이제 새 걸로 바꿔야 될 때가 됐고요. 맞아요. 제가 향기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발랐을 때 주변에서 이거 무슨 향이야 하고 무조건 한 번씩은 다들 물어봐줬던? 꽃향인 것 같으면서 너무 여성스럽지만은 않는? 그런. 진짜요? 거짓말. 그러고 이제 얘가 거의 써가니까 급하게 이제 챙겨 다니는 애가 이 블랙 체리 향이 나는 핸드크림인데, 얘는 얘보단 조금 더 수분감이 많고 흡수되는 데는 살짝 더 시간이 걸리는데, 향은 되게 달달하고 바르면은 바디미스트 같은 걸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그냥 급할 때 바르는 틴트인데요. 이거는 바르면은 촉촉하기도 한데 착색이 또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뭔가 데일리로 바르기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파우치에 넣게 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럽네? 에어팟이에요. 몇 번 잃어버려가지고 이건 한 두 번째? 세 번째? 갖고 다니는 앤데, 제가 정말 오래 안 썼나 봐요. 충전이 없어가지고 지금 연결이 안 되고요. 한국에서 활동을 할 때 자주 이동할 때 쓰는 친구입니다.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네. 다른 분들한테도 그 질문 하시길래 나한테는 안 하시겠지 하고 안 고르고 왔거든요. 일단 안경 얘는 꼭 필수일 것 같고,
지갑이랑 핸드폰을 챙기겠습니다. 왜냐? 핸드폰이랑 지갑만 있다면, 그리고 안경만 있다면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 이 카드로 사면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갖고 다닐게요. 여기까지 선우의 마이보그였고요. 이렇게 뭔가 조금이지만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물건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